관련된 일이 30년 동안 꽃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이번 3학기에는 연계부에서 하는 학교 정원 지금 18개 진행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조금 이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마을 정원에 참여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키운 갈등으로서 우리 경기도에는 제 2회 경기정원이나 강남에는 시험실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정원문화 강남에도 괜찮은 시로서 정원문화가 많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교육과 또 이런 활동들은 많이 하시지만 다시 한번 경기정원문화 강남에를 다시 개최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안산시 정원문화 강남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정원이나 이런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일이고 또 요즘은 공동체에 주민 그런 참여에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이 많은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게 매개체가 정원을 갖고 있어서 하면은 이런 거로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올해도 경기도에서 마을 정원 만드는 게 18개 동으로 선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원이라는 배우시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배워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이렇게 같은 주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면 옛날부터 꽃이 있는 곳에 있는 식물이 있죠. 네, 식물이 있는 곳은 반드시 음식이 있고 우리가 꽃은 노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꽃으로 위안을 받았었죠. 여러 가지 꽃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물을 갖다가 화폐라고 해요. 꽃식물까지도 요즘은 화폐라고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요즘 또 특히 지난 연도에는 6차 산업화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죠. 여러분들 6차 산업이 뭘까요? 6차 산업. 자, 화폐의 6차 산업은 뭐가 있을까요? 키우는 거. 키우는 거는 6차 산업이죠. 그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죠. 관광, 테마 관광. 요즘은 꽃방람회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그것도 육자산업 거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화분지 같은 거 아시죠? 꽃차 같은 거, 그죠? 꽃차도 육자산업이에요. 그러니까 화폐를 가지고서 가공하는 것도 이게 어떤 상품이 되는 것도 육자산업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는 테마 공간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육자산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식물체질 많이 했었죠. 네, 식물체질. 그게 바로 아쿠아예요. 네, 크리스플러, 그죠? 그래서 가공해가지고, 이런 액자나 뭐 거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품으로 만드는 게 바로 육자산업의 하나죠.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점점점 꽃을 갖다 오래, 그러니까 바로 전화 같은 경우에 꽃바퀴나 꽃다발을 선물 받으면 바로 시들어서 어때요? 이렇게 영원히 보존하고 싶죠? 그래서 보존하라는 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네. 프리저브도 가구마, 염색화 이런 거 통틀어서 이제 그런 어떤 보존하죠. 식물 프리저브도 망개꽃 같은 것도 몇 년 동안 특히 요즘은 그 스칼리아 무스라고 해서 이끼인데 살아서 신경의 일들이 큰다. 네, 사실 그거는 프리저브를 가공해서 우리나라에 온 거죠. 네, 술렁개 먹이라고 유럽의 야생 산 같은데 전나무 이끼 같은데 살아가는 그런 이끼류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게 자동으로 습도와 온도 조절을 한다고 그래서 실제 인테리어 같은 게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화훼 장식이나 이런 화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업이 또 뭐가 있냐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특히 앞으로는 점점 더
점도 많아지겠죠. 미래의 전망, 그죠? 그래서 우선 편의점식 같은 거에 이제 분야는 이렇게 플라워 샵이라든지 카페, 요즘 카페만 가지고는 유지가 어렵죠. 그래서 가든 카페, 유료식 카페, 무슨 이런 플라워 카페, 이렇게 카페가 많이 생기는데 꼭꼭 뿐만이 아니라 카페에서 샵을 많이 하죠. 카페에서 액세서리도 팔고, 카페에서 미용도 하고, 카페에서 약도 팔고, 이렇게 복합 문화가 발달하면서 점점 더 그 디자인을 해서 장식도 하고 거기 있는 거를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플라워 카페 같은 거가 굉장히 더 많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식공간의 매출과 직업이 있어요. 아, 음식점에 가면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음식만 맛있으면 되는데 요즘은 어때요? 분위기도 좋아야죠. 그죠? 거기에 어떤 공간, 그 휴게 공간처럼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커뮤니티 공간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찾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공간 매출관에는 직업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워 코디네이터. 제가 한동안 플라워 코디네이터라는 기구 걸고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코디네이터는 웨딩 장식을 꾸리는 경우도 있고 방송국의 드라마 같은 거 할 때 꾸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 같은 데 코딩하고 디스플레이 이런 전체적인 그 다음에 샵을 낼 경우에 샵 같은 거 할 때 전체적인 코디 같은 거 이런 전체적인 것을 플라워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요. 꽃뿐만이 아니라 어떤 미술이라든지 이런 그 전시 같은 거 농산물 전시라든지 이런 전체를 다 어우러서 활동을 하고 있죠. 이건 이제 그 제가 플라워 코디네이터 활동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독일의 IPM의 우리나라 이런 털머리와 그 다음에 선인장을 그 외국에다 수출하기 위해서 전시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광화문에서 우리나라 국산 꽃전시를 갖다가 제가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세종대왕 개막식 때였는데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제가 2007년도에 농산물 경기도 농산물 쇼, 지푸드 쇼를 했는데 그 휴게 공간에다가 가구와 식물기라는 거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10년 전 거긴 하지만 요즘 유행하죠. 요즘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제가 원래 식물을 이렇게 집에서 살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잘 키워주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늘 교체하는 거,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에 익숙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구를 제작해서, 식물을 시들면 버리고 다시 갖다 놓고 이런 개념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 거고요. 전에, 2008년도 이전에요. 2007년도 IMF 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게 있었죠? 식물 렌탈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식물 렌탈 사업.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9년, 3년, 5년 이때 때는 굉장히 되게 활발했었는데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개업하면 식물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식물로 갖다 주는데 관리가 안 돼요. 왜냐면 식물이 자랄 때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죠? 안전하시면 실내에 오래 있으면 햇빛도 부족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샵 하시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식물을 자주 바꿔줘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 아까운 거야. 매번 버리는 거 버리고 또 사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해서 계속 바꿔준 거죠. 주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 아니면 1년에 몇 번. 그래서 자기가 하우스에서 다시 그 재생, 회생시켜가지고 또 다시 바꿔주고. 근데 그게 한참 잘 됐는데 언제 이게 이제 없어졌냐. IMF 때 하루 자고 나면 새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고 몇 달이고 식물이 시들어서 좀 쉬었다 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살고만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식물 렌탈 사업 없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살짝 식물 렌탈 사업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대기업에서 우리 정수끼리 인터넷하는 것처럼 시골도 인터넷을 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구도 개발을 해갖고 기구값 갖고 우리 정수기값 설치한 다음에 내보내서 교체해주면 시골도 교체해주겠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정책 제안을 하거나 공모 제안을 했는데 공모 같은 걸 했는데 실제로 다 열악해져. 그 사업을 일반인들이 하기에 그런데 이제 대기업에서 거기에 렌탈 사업에 관심이 있어갖고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움직이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요즘에 이렇게 물 그거 정수기 코디 있는 거 보면 꼭 코디는 지금 생길 거예요. 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작년에 제가 원테이블 원플라워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는데 그 대기업이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공공기관에 정기적으로 꽃을 배송을 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뭐 2만 원을 내거나 이러면 매주 꽃을 바꿔주고 아니면 또 그 매주 받는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받고 싶다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나를 보내주고 하는 이런 홍보사업을 작년에 제가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죠. 점점 테이블 수가 늘고 있거든요. 그렇고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 아이디어가 이제는 지금 이게 2007년도에 한 거니까 되게 오래됐죠. 10년 넘었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렌탈, 식물 렌탈 사업이나 이런 부분 그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 전시장 가보면 어때요? 전시장 가면 다 이렇게 생활을 쓰는 전시가 별로 없죠. 꽃박람회라든지 정문화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다 이렇게 생활로 전시를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식품 전시나 뭐 다른 데 가면 다 그걸 실크 아트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몇 번씩 반복해서 재활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깔끔하거나 위생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시장 같은 데 가면 굉장히 공기가 탁하고 특히 요새 미세먼지 심각한데 전시장의 그 미세먼지는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산물 전시 때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생활을 원칙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분할을 이렇게 하면 3일 전시 끝나면 다시 갖다 키워서 다음 전시에 또 가능해요. 그러다 보면 그 아트 좋아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나가겠지만 반응이 되든지 굉장히 현실적으로 좋거든요. 근데 사실 조화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시장 같은 데 가시면 자꾸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 산유지 같은 데다가 이거 너무 좋아하다. 오늘 이렇게 산을 갔다. 생활했으면 우리 지금 농민들 경제도 살리고 우리들 시민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거기 좀 많이 해주세요. 이것도 다 그런 개념이죠. 그때 이제 다 이렇게 테이블, 티테이블이며, 이런 파티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그런 차원에서 전시 기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하는 전시는 다 이렇게 생활을 연출하고, 기농기촌 강화할 때, 파프리카 농산물 전시 때, 또 농산물 전시 때, 우리 전시 방송국에서 특히 방송국 코디를 했었는데요. 이때는 진짜로 다 아트였어요. 네. 오래됐어요. 2009년인가? 8년, 7년, 이때 이건데, 네. 제가 이번에 8년째. 네. 이거 말고도, 이것도 제가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달콤한 인생에 그 여의도에 있는 굉장히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아파트인데, 럭셔리한 프로포즈하는 씬을 찍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시로 우리 제자들이랑 가서 전시를 했는데 이때 그거더라고요.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 다음날 이 꽃을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씬을 또 하겠다고 그래갖고 재촬영하느냐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제자들이 방송국에서 참아와갖고 수업 대신 이거를 만들어갖고 참여 시로 보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카메라맨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가 생활을 방송 잘 안 해요. 네, 생활을 아마 이 칼라가
기능은 이렇게, 경제적인 기능은, 이렇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리를 처음 생산을 하면 이름이 아직 붙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 나리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전문가를 캐치해서 품평의 전시 기획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적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는데 이 가치는 무용의 가치죠. 그래서 이 나리가 그 외국에 있는 꽃을 갖다 수입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유통이 되면 로열티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국산에 국립 원예 쫙 다하고서 국산 꽃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 꽃을 개발을 해서 이 처음에 통평이 전시를 하면 이 꽃을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알아야 그걸 전시를 해줘야 하얀 농가에서 이 부분은 실험 재배를 해요. 아, 나 이거 내가 한번 농사에 적어겠다. 그래갖고 이제 실험 재배를 해서 괜찮으면 이제 시중에 나와서 판매하는 거 보면 이제 그게 종자 관리를 하고 그게 이제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각 농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이 붙여지기 이전에 그 피치를 잘 해서 이거를 잘 경제성 있는 걸로 해줘야 판단들을 잘 해가지고 되죠. 그래서 이 품평의 디자인을 하려면 거의 한 5년에서 10년을 내다봐야지만 가능해요. 이게 개발이 돼서 실제 여러분들 손에 구매가 할 수 있게끔 되려면 시간이 몇 년 걸려요. 처음에. 그래서 몇 년 후에 유행이 이런 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예측을 해서 그런 거를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이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컬러나 지금 유행하는 그런 건 소용이 없어요. 네, 미래, 지금 유행하는 거 하면 이미 5년 후면 이미 이거는 쓸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80몇 년도에 그 고양시에서 이 남품평회를 할 때 제가 분할이 있는 작은 스타일의 상품이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걸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맞잖아요. 그저 10년 후에 지금 정원에, 예, 정원용의 나리꽃이 엄청 많이 지금 신고 팔리고 있거든요. 그거는요, 몇 년 후에 이 화훼 산업의 트렌드를 읽어줘야지만 이런 전시 기획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기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건축적인 기능도 있죠. 건축적인 기능은, 지금 이제 강화문대 이거를 예를 들었지만, 건축적인 기능은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화훼가 건축적인 기능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어떤 거가 있죠? 아파트 사시는 거예요. 바로 단독주택 사세요. 너무 부럽다. 요즘은 단독이라 정원이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을 사는 게 다 꿈이잖아요. 그죠? 예, 저기, 저 아는 교수님이 이 정원 관련 교육을 하시는데, 보니까 자기가 아파트 살고 있대요. 그래서 정원달인, 정원을 갖고 싶다, 이제, 은퇴하면, 정원달인 집을 구한다고 다니니까, 자기 아파트 팔아서 못 사겠대요. 그렇다고, 너무, 저기, 정원이 있는, 아담은 집이 부럽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점점 더 갈수록 그럴 거예요. 이제는, 도시의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땅을 밟을 수 있는 전원주택으로 들어와니까. 가장 먼저 아파트를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는 다 전원주택이시면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기름진 거기 보여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모르네요. 다 간접적으로 플라인으로 쳐가지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식물로서 요즘은 식물 커튼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식물 커튼. 네, 조금 수업이 정도. 아, 그랬어요? 식물 커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름을 친 건데, 제가 그 금명여자 정보고등학교에, 거기서 뭘 하고 싶었냐면요. 그린존을 만들고 싶대요. 상상시대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린존은 음악을 위해 실내적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제가 한쪽 면을 전체 월가빈을 했고요. 한쪽 옆에는 식물 코팅이 쫙 했어요.
붙잡고 나중에 깜짝 놀라실 게 너무너무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오셔가지고 전국에서 최고적인 상담실이라고 가깝게 그 선생님들을 방문시켜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히트를 쳤는데 식물이 이제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그때 붙잡으신 거를 공기식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갖가지 공기식물을 농단지를 줘서 창가에 착 걸었어요. 커튼 보안을 딱 해고. 그때 그게 커튼처럼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오후에 햇살이 착 들어오는데 그 티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티테이블도 식물 테이블을 만들었거든요. 거기 앉아서 차 한잔 마시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아이들이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거기 너무 옛날에는 상담실에서 안 왔대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거기 놀이터가 됐어요. 그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반칙적인 기능이죠. 그쵸? 예.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의 꽃을 홍보하는 그 뉴스를 제가 진행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국산 꽃. 이때 이제 이 뉴스의 전체적인 컨셉은 신데렐라는 누구인가? 이 신발이 신데렐라는 한 점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자가 이 신발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했던 자료를 보시더니 이거 이용해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적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신데렐라라는 컨셉을 가지고 기획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그건 안 나왔구나. 여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신발 하나만 있는데 그런 어떤 일반 그 관람객들이 이 컨셉을 알려면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지 꼭 지나가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쪽에 마네킹에다 신데렐라를 그 꽃으로 다 장식을 해가지고 신발을 한 장만 신고 한 장을 몇 개나 놨어요. 우리 딸 신발. 그래갖고 이 신발을 맞는 사람한테 꽃차를 나눠주자. 그랬는데 의외로 너무 재밌었어요. 거기 이제 관련객들 중에서 그 장관님의 부인들이 이렇게 한번 관련님 회복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 오셨을 때 이제 제가 한번 그 이벤트를 신발 맞는 거 한번 해보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가셨는데 바깥에서 장인들끼리 차를 마시면서 너무 재밌다고 그러시더래요. 지나가다 누가 들으니까 해서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 여기 그 신발 신어보고 이렇게 큰 신발이 장식되어 있는 거가 너무 좋았다고 그러시면서 재단 이사장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수고했다고. 그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이제 사람들이 관람을 이런 거를 많이 보시면서 밥이 이렇게 해봐야지 밥이 이런 꽃이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의 홍보 효과가 이제 전체적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자식에는 어떤 메시지 기능이 있죠. 여러분들 5월 달에 힘드셨죠? 무슨 데이데이데이가 많아서.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년 12달 데이데이를 만들어서 꽃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없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발렌타인데이 때는 일본에서 초콜릿 사기 위해서 그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주는 거다라는 홍보를 했듯이 우리나라는 7월 칠석데이가 있어요. 7월 칠석데이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꽃을 주고받으면서 만나는 날이다. 그래갖고 꽃 홍보를 엄청 많이 해서 7월 칠석데이가 이제 자리 잡았고요. 그 다음에 또 5월달에는 5월 20일때쯤 되면 장미의 계절이죠. 5월은 장미의 계절. 네. 장미는 꽃이에요. 그죠? 그런데 5월달이면 전에 제가 처음 꽃을 할 때는 장미 한 단위가 500원 됐었어요. 그래갖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5월 20일 성년의 날 장미 나이스데이를 주는 거 외에 장미 로즈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로즈데이 날 이제는 5월달 되면 장미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같이 전문가는 장미를 피해서 다른 꽃으로 이제 하죠.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도 그랬고 굉장히 꽃속인 문화를 다르게 가고 1년 12달 사람들이 꽃을 즐기게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 때문에 화해 농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화해 농가가 어려워서 이제는 그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원테이블로 해서 그 옛날에는 보여주기식이었죠. 화환에 꽂혀 있는 꽃을 집단 상탕으로 생활은 몇 살이 없고 다 좋아하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하지 말자. 차라리 하지 말고 예쁜 꽃으로 내려가거나 지금 정부적으로 개성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바뀌어진 게 바로 이런 메시지 전달에 대한 의미죠. 특히 그래서 이 메시지, 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첫 번째로 어떤 게 활용이 제일 잘 될까요? 꽃말. 장미 꽃말이 뭐죠? 사랑. 그죠? 그래, 노란 장미는? 질투. 맞아요. 빨간 장미는 열정, 정열. 그죠? 열정적인 사랑이면 노란 장미는 질투예요. 그래서 튤립은? 튤립은 꽃말 아닌가, 그죠? 사랑의 꽃. 그래서 튤립으로 요즘 외국 꽃도 많이 하죠. 그런데 노란 튤립은 이별. 그래서 남자가 그 잘 알고 꽃 사야 돼요. 남자가 노란 튤립을 선물해 준다. 그러면 여자가 모르면 괜찮아. 그죠? 모르면 괜찮아. 알면 뭔지 말그로 헤어지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100일로 가는 요즘 결혼할 때 수국 많이 쓰죠. 네. 수국 꽃말 아시는 거예요? 와, 모르시는구나. 이제 꽃말, 스토리텔링이 되려면 꽃말을 많이 알아야 돼요. 요즘은 정원 만들어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스토리,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이건 꽃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국의 꽃말은 변덕자예요. 근데 왜 변덕자일까? 혹시 색깔이? 색깔이 변하죠? 왜 변하죠? 토양이지. 토양에 따라서. 그렇죠. 토양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신수시대대로 변하잖아. 그런데 웨딩 장식 때 다 수국을 좋아해, 수국을. 그래서 저는 그 수국을 왜 웨딩 장식에 쓰는지 아세요? 되게 그거 빨리 시들어요. 잘못하게 하면. 그죠? 근데 왜 수국을 선호할까? 그거는 소비자가 선호한 게 아니야. 호텔에서 플로리스트들이,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요새는. 근데 장미 열성이 꽂는 거나, 수국 한 송이 탁 꽂는 거나, 이 협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수국 한 송이 훨씬 낫거든? 그러니까 수국으로 몇 개 톡톡 하면 벌써 폼이 딱 나와요,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섭외에서 하는 건데, 섭외자가 만약에 안다면, 내가 호텔에서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저 같은 절대로 수국을 해달라고 했지 않죠. 네, 보안 장미로 해달라고 했죠, 오히려. 그러면 그 꽃을 내가 이런 의미나 가지고 있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결혼을 하는데 빨리 쉽게 변해버리는 거는 옳지 않지 않아요? 꽃말을 100%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안다면 스토리텔링도 안 되고 의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꽃말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의미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엔 1월달, 이번에 제가 19관 연출 공부할 때, 그때 이제 12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이 청와대 주인 누구 하면서 좀 더 투명한 정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크릴을 가지고, 침묵 없는 꽃꽂이라고 하는 거, 고정가지를 공간 연출하는 거 사진을 잘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주변 공간 연출한 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발렌타인데이 때 장미 요새는 초콜릿 장미꽃 값이 비싸니까 초콜릿을 더 많이 주는데 요즘은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데이데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렇게 어린이날. 근데 꽃소리가 좀 많이 됐으면 하는데 정말 옛날에는 5월달에 한달 장사를 해서 유명한 장사였다고 옛날 꽃집 하시던 분들이 그랬어요. 저는 꽃집이나 이런 거 하기보다는 계속 교육적으로 하고 이제 가디닝 하면서 가디닝 교육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다 하는데 사실은 가빈 쪽에는 소비자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 패턴은 우리나라에 그만큼만은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예산들보다 오히려 경제성이 더 있긴 하지만 미리를 내다보지 않고 구축하고 전환하는 사람에게 타격이 많은 거지 미리미리 분화나 정원용품을 좀 개발한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한 10년 정도의 트렌드나 선진국이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도 비슷하게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선진국이 돼서 이 화해 부분에서도 세계 월드컵의 대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고 아이들하고 기능올림픽의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받아요. 그렇듯이 우리나라의 디자인 수준은 굉장히 하인데 아직 소비 수준은 하지 않는 거예요. 소비 수준은 요새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꽃이 누나로 자리 잡아야 하지만 삶의 질이 점점 빠진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강의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겨누아증여의 치료추석 비율, 그 다음에 요새는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거, 콘토데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와인데이, 빼빼로데이는 이제 많이 알려졌죠. 빼빼로데이 때 꽃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래요. 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많이 있죠. 제가 원래 그 휴식 시간에 영상을 틀어드렸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영상 틀을 시간이 있어요. 네, 첫 번째 휴식 시간이라 그냥 영상을 안 틀었는데 잘 쉬셨죠? 이제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1년 12달 꽃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일, 그런 거 화해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지금 이 시간은 실내 정원이란 그런 뭔가. 네. 정원이 뭘까요? 조경하고 정원하고 차이점이 뭘까? 아시는 분? 조경, 말씀해 보세요. 전에 들으셨죠? 조경과 정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경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 나무를 심어서 전지하고 이제 그런 걸 조경이라 하고 정원은 그냥 꽃과 나무가 어우러져서 한 정원 아닌가요, 선생님? 아, 제가 이번에 그 학교 정원을 진행하러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우리는 정원을 조성하러 다니는 거였는데 다 조경을 원해요. 아, 그게 뭐냐면 조경은 건축이에요, 건축. 없는 거에 새로 설계해서 만드는 건축이에요. 정원은 내가 가꾸는 행위까지가 정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앞마당에 꽃밭 있고 뒤뜰에 꽃밭 있고 앞에 그 어떤 집 울타리 마당 끝에 텃밭이 있고 이게 바로 정원 생활을 해왔던 거죠. 예. 조경은 이런 신시가지를 만들거나 정부에서 공원을 만들거나 그죠? 아파트 새로 져가지고 아파트 안에 조경을 한다고 이거는 조경이죠. 예. 한마디로 표현한 아주 간단하죠. 차별화를 알겠죠.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정원을 만드느냐고 그러신다는데 이 정원을 만들어서 해보면요 조경은 그냥 조경업자가 착 와서 멋있게 설계해서 착 해주고 가면 그만이죠. 그죠? 그러면 걔가 저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내가 만들고 가꾸고 조금 부족해도 해나가는 거가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 정이 안 가요. 예. 정원은 내가 올해 여기다가 식물을 심었어. 근데 똑같은 식물 월동, 노지 월동 되는 거를 식물을 심었어도 똑같이 분명히 내가 구입을 할 때는 이거 내년에까지 굉장히 많이 퍼질 거예요. 굉장히 뭐 새로 월동하고 나면 더 좋아져요. 이런 말 듣고 심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여러 학교에다 똑같은 식물을 똑같이 나눠서 심어봤어요. 그런데 어떨 것 같아요? 상황이 다 똑같지 않아요.
예, 빛이 얼만큼 들어오느냐, 그 빛이 아침에 들어오느냐, 저녁에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이 습도래든지 온도래든지 기후 환경이 여기에 잘 맞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요. 예, 예를 들어서 구근, 그러니까 우리가 콜테사기라는 걸 개발을 해서 교육용 텃밭을 설치해주고 그 텃밭에 있는 꽃을 가지고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를 이제 농진청이랑 개발을 해서 전국에 확산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식물을 똑같은 방법으로 식재를 했는데 불구하고 어디는 굉장히 많이 꽉 찼어요. 어디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 물론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있지만 그만큼 정원이라는 거는 몇 년 동안 내가 정성껏 가꾸고, 아, 여기 안 맞을 것 같으면 옮겨서 심고, 이거를 잘해서 결국은 자리를 잡아가는 게 정원이에요. 이 조경학은 다릅니다. 내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아, 이렇게 상담을 제가 전체 16개, 17개 학교를 상담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좀 안 통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이렇게 정말로 정원 생활을 했든 정원을 가꾸면서 그런 일을 해오셨던 분들은 너무 잘 통해요. 예, 그런 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원하고 조경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원은 업자한테 맡기더라도 차라리 하자 보수 기간을 길게 해서 안 맞으면 바꾸는 계약을 하시는 게 낫지, 그 100% 한 번에 딱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는 정기적인 업자가 아주 주기적으로 그 패턴에 의해서 계속 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죠? 예, 다 그냥 뭐, 가니까 여기 환경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민정원사를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내 지역의 공원도 관리하고 그 공원을 정원화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목표인 거죠. 예, 앞으로는 선진국처럼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는 그린트러스트라는 단체, 그린트러스트가 있어요. 서울숲. 거기는 이미 벌써 이제 민간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어떤 단체에서 시민정원사들이 관리하거든요. 근데 그 용산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인프라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교육을 하고 해도 대부분이 이 교육하시는 분들이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배우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우리 집에 나 시골로 내려가서 좀 정원 좀 만들고 갖고 봐야지, 아니면 좀 시간이 남아서 잠깐, 이런 분들이 초창기 때는 많이 배우셨는데, 이제 이렇게 정말로 정부에서 이 공원을 내줄 테니 그럼 시민정원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볼까 했는데 과연 잘 될까요? 예, 제가 이번에 학교 그 상담하면서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적용 그 마스터 가드너 양성하고 도시농업 프론티어도 양성하고 많이 했지만, 실제로 좀 더 많은 그런 어떤 그 진행자가 있어서 이분들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리더 역할을 한 다음에 빠져야 되는데, 지역마다의 특성도 있고 지역마다 뭐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 아닌 몇 사람 때문에 그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안 좋아진 지역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스스로도 제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도 아직도 저는 초보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정말 몰라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도 많아요. 식물 종이요. 그래서 이름 물어보면 100%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모르는데, 1년 교육받고 2년 교육받고 나 마스터 가드너야 이러면서 제가 강의하는데 네 자리 내놔 이러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강사료 얼마 안 받고도 나가는데 강사료 너무 적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이 이게 진짜로 문화로 자리를 잡으려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봉사하고 하고, 제가 옥도초등학교 그 이렇게 주민들을 교육시켜서 주민들이 학교 아이들 실습할 수 있게 만드는 정원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은 정말 오이도에 처음에 서울에서 귀농해가지고 왔는데 쓰레기가
정말 치워도 치워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치우신 거예요. 그 우리 팀들이.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도할 때 오히려 그 이렇게 교육만 하지를 않고 그 청년들이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나무로 이런 플랜트 박스 만드는 거, 의자 만드는 거서부터 실제로 목공 수업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 이후에 이제 스스로 잘 해나가고 있죠. 오이도 많이 변했죠. 그 이후에 그게 벌써 한 4, 5년 전에 제가 거기 초창기 때 옥도 초등학교를 거점으로 그 지역 주민들 그 마을 정원 만드는 거를 예산도 쬐끔인데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런 경험들이 작년 그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할 때 그때 이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냥 자꾸 몸으로 익혀요. 예, 식물을 심고 가꾸는 거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전체적인 그냥 상식적인 거죠. 자꾸 해보면 실제 여기서 들은 거하고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해보셔야 돼요. 실천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내 정원하고 조경은 이렇게 가꾸면서 저 후배예요. 후배인데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에 굉장히 그 기여를 하고 있는 학교 후배인데 이 친구 이사 갈 때 제가 인테리어 컨설팅 다 해주고 그 식물 인테리어를 해줬더니 퇴근하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이 친구네 집이 여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게 실외에서 많이 활동을 하세요?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세요? 실외가 중요해요? 실내가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안에는 꽃을 안 사.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이미지 메이킹을 제가 10년 전에 여기로 포커스를 맞췄어요. 결국은 실외 정원이나 시민 정원사들이 교육과 여러 가지 경험을 얻고 난다면은 어디로 갈까요? 실내로 갈 거죠. 실내는 내 돈 주고 사야지. 그러면 실내 정원을 정원사를 찾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계속 저는 실내 정원만 강의를 해요. 제가 실내 정원만 활동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경기도에는 저는 실내 정원 강사로 이제 이름이 났거든요. 그 이유가 사업을 하려면 어떤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흐름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조금 이제 앉아서 일을 할 때는 결국은 이제 실내 정원으로 이제 저는 수입이 생길 거겠죠. 지금 벌써 하고 있어요. 기관이나 이런 데 월가든 만드는 거, 아까처럼 그런 식물 커튼 하는 거, 실내 식물 인테리어 이런 쪽이 한 5년 전서부터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디, 뭐 관심 가지셔야 되죠? 그렇죠. 실내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실내 정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거의 왜 그러냐? 거의 실내에 오래 있죠. 그죠? 실내에서 있고 실내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죠? 이건 나사에서 실험한 거고요. 우리가 실내 원예 효과는 정말 많죠. 이거는 제가 국립 청소년 디딤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용인에. 이거는 여가부에서 처음에 만드는 건데 여기 이 현관에 정말 갔더니 너무 삭막화되는 거예요. 우리 제 친구가. 그래서 거기서 한번 컨설팅 좀 해줘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여가부에 근무하고 있던 친구가 하도 부탁을 해서 컨설팅을 하러 갔더니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누구 위에서 내려보내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시공할 거 아니고 그냥 좀 조언만 해주러 왔다고 했는데 예산이랑 아이디어랑 이런 게 이제 좀 다르니까 시도를 했죠. 그래서 여기가 아이들이 앉아서 책도 보고 예 그냥 놀기도 하고 여기는 어떤 데냐면 각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아픈 아이들 예 여러 아이들이 4개월 동안 기숙하면서 공부는 대안학교 공부를 하고 그다음 거기서 각종 직업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악 치유
원예 치유 여러 가지를 해서 아이들한테 인생이 터닝포인트가 되게끔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전체 정원 컨설팅하고 테라스 정원하고 이런 북카페를 조성을 했는데 그때 제 컨셉이 그거였어요. 억지로 시키지 말아라. 공부도 싫고 뭐가 문제 있어서 오는 애들한테 살아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가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냥 머물고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마음을 치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 꽃을 많이 심고 곳곳에 제가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했거든요.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을 회복해주기 위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사실 시간 없어서 안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라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한 5년을 강의를 나갔는데 이런 공간에다 이 아이들이 작은 수업은 하지만 이 공간 연출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몇 개월에 이제 한번 오시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거를 장식했다니 호텔에 가서나 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그 한 가지 용도만이 아닌 그렇게 그런 효과까지 줄 수 있게끔 여기를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굉장히 그 실내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치유 효과 외에도 이렇게 온도나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을 하죠. 식물이 있으면. 특히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골치 아프시죠? 예. 그래서 미세먼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향기 치료. 예. 그 다음 음이온 발생하는 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 실내 원예의 효과죠. 그런 어떤 내가 식물을 가꾸면서 움직이는 것 자체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운동의 효과도 있죠. 기능은 이렇게 건축적인 기능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다 이렇게 블라인드 쳐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제 자연 소재를 가지고 파티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꽃만 턱턱 걸어 놓게끔 하는 거. 이것도 그 2009년도에 안면도 그 세계 꽃박람회 때 제가 경기도관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경기도예요. 여기 이때도 제목이 플라워 카페. 이때 미션이 뭐였냐면 미래의 화훼 소비에 대한 거를 제안하시오예요. 그래서 그때 2009년도에 제가 플라워 카페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식물을 진열해 놓고 팔기도 하는 파티션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꽃을 포트째 넣는 거를 제안해서 했죠. 그럼 이제 광장의 기능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원예치료 기능은 말할 것도 없이 있죠. 수치로 나오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실내 정원이 중요한 건데, 이 실내 정원이, 중요한 거를, 농촌진흥청 그 김강진 박사가 실제 연구하고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영상 틀어드릴게요. 물질들이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아토피성 천식과 같은 것을 일으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들은 식물이 흡수해서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세접증후군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들은 실내에 미량으로 존재하면서도 인체에 그 치명적인 해를 입히기 때문에 식물이 미량으로 존재하는 양들을 제거해줌으로 해서 실질적인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발생된 각종 오염물질 대부분은 식물에 의해서 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된 실내 공기로 인한 세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기 속에 있는 각종 오염 이후의 유독물질 등을 정화시키는 식물, 즉 공기 정화식물을 우리 생활 주변에 알맞게 배치하여 식물에서 발생되는 산소, 향, 음이온, 수분 등에 의해 인간에게 유익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집에서 발생되는 포르말데히드나 부효시 경우에는 식물을 통해서 정화하는 과정이 약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거되게 됩니다. 첫째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된 포르말데히드가 포름산인으로 변한 다음에 이것이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어서 칼빈 사이클을 돌아서 전환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금검부에 사는 미생물을 통해서 제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상부와 지하부의 제거 비율은 약 50대 50 정도로 제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음이온 발생량에 대한 실험 결과, 식물을 넣지 않은 대비구에 비해 식물을 넣은 대비구에서 음이온이 높게 나타나 식물에서도 음이온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물에서 발생하는 음이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 챔버에는 식물을 넣어놓고 다른 챔버에는 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기를 통해서 측정한 값이 현재 이 모니터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니터에 있는 초록색이 지금 음이온을 표시하고 있고, 적색이 온도, 파란색이 습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있는 챔버에서는 습도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음이온 발생량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비해서 빈 챔버에서는 음이온 발생량이 적고 습도 증가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이온이 발생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음이온 발생량이 많은 식물은 팔손이나무, 스파티필럼, 신비디움으로 잎이 크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종이었으며, 반면 음이온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산세베리아는 사막과 같은 건조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증산작용이 활발하지 않아 오히려 음이온 발생량이 적은 식물로 밝혀졌습니다. 식물의 포르마드 제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식물이 없는 챔버와 있는 챔버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없는 챔버는 초기 잎이된 값이 계속 거의 변하지 않는 반면에 식물이 있는 챔버에서는 5시간 후에 약 90% 이상이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르말데히드 제거 효과는 식물 간에도 차이가 있는데, 큰 식물과 작은 식물 간에 약 6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식물 기능에 따른 생활 공간 배치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실은 온 가족이 사용하는 주요 활동 공간으로 그 어떤 공간보다 공기 정화 기능이 뛰어나야 하며, 공간도 넓기 때문에 식물의 크기도 1m 정도 큰 것이 좋습니다. 거실에 좋은 공기 정화 식물로는 산호수, 보스턴 모사리, 인도 고무나무, 아레카야자 등이 있습니다. 베란다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제거 기능이 우수하나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꽃이 있는 식물, 분화국화, 팔송이나무, 시클라멘, 그리고 허브류 등이 적당합니다. 주방에는 요리할 때에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제거 기능이 우수한 아펠란드라, 스킨답서스, 산호수 등을 배치하고, 화장실에는 공기 중 암모니아를 흡수해 자기 영양분으로 쓰는 자기 희생정신이 강한 식물인 단음주, 안스리움 등이 음지에 두어도 잘 자라고 화장실 냄새 제거에 적합한 식물입니다. 침실에는 밤에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식물인 호접란, 선인장, 그리고 자육식물인 산세베리아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들 식물은 일반 식물과는 다르게 탄소 동화작용을 밤에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밤에 흡수하는 식물이며, 선인장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여 인테리어용으로도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동북방에는 음이온 탈색량이 많은 탈선이나무나 카르노신산이 많아 기억력을 돕는 로즈마리 등으로 음이온은 멀리까지 이동하지 않으므로 책상 위 등 사람 가까이에 두는 것이 좋으며 탈선이나무는 잎이 8개로 나뉘어서 붙은 이름으로 음이온 발생 능력이 뛰어나고 음지에서도 잘 자라며 공해에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내 공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을 아름답게 연출하는 것은 물론 우리들이 숨쉬고 마시는 공기를 정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기정화식물을 심어 가꾼다면 간편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공기를 맑게 그리고 집안을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실내 공기 정화에 대한 거는 보셨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식물의 특성에 맞게 배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좀 아까 그 저기 선인장은 어디에 좋다 그랬죠? 왜죠? 밤에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왜 그럴까요, 걔가? 왜? 선인장이나 다육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이잖아요. 이 사막이나, 그죠? 열대야 때문에 얘네들이 낮에는 너무 더워서 호흡을 못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좀 밤에 서늘해지면 그때 이제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키워서 상품화가 돼도 걔네들이 밤에 산소를 뿜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기 다육이나 선인장들이 뭐 그 전자파를 흡수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설이 있어 많이 좋다고 그랬는데 특히 노인들이 계신 데는 그 침실에 선인장으로 된 그 화합분을 놔드리면 굉장히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얘네들은 잘 크나요? 침실에서? 그죠? 얘네들은 막 뜨거운 햇빛, 그 온도차도 많고 그러는 바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침실은 어때? 굉장히 어둡죠. 그러니까 광도 많아야 되고 막 온도도 높아야 되고 이러는데 어두운 침실에는 얘네들이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밤에 산소 나오는 거 하나만 가지고 걔네들 거기다 놓으면 얼마 못 가서 죽죠. 자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 움직이면 돼요. 왔다 갔다. 근데 햇빛, 광은 해결이 됐어요. 이번에 삼성에서도 LED 식물광 나오는 거 발표됐죠. 그거 그냥 실제로 LED 등이 개발이 되고 나서 광은 해결이 됐는데 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광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흐린 날 보세요. 예, 흐린 날 굉장히 어둡잖아요. 이 자연광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예, 아무리 형광등 많이 켜고 불 해도 어둡잖아요. 날씨 바깥에 어두우면. 그거 뭐냐, 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래도 LED 등을 활용을 해서 광을 조금 보충을 해주는데, 근데 문제는 통풍이 안 되죠. 통풍이 굉장히 중요해요. 식물 키우는데. 그래서 문 탁탁 닫아놓거나,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집에서 식물 잘 못 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교체해주라는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식물 사다 놓고 키우면은 죽어서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사다 놓는데. 아, 그러면 자기 몸이 더 나빠지는 건데 왜 그거 생각은 못 해. 그죠? 예, 서로 잘 키우면 되지. 자꾸 바꾸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식물의 광 요구량하고 온도 습도가 잘 맞아야지만 식물을 잘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키우는 식물이 쉽잖아요. 자연으로. 근데 실내로 들어오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조건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좁은 공간이나 뭐 일조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자라는 빛은 LED 등이 보충을 해주는데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통풍만큼은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되고, 식물도요 이렇게 낮은 온도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중간 온도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따뜻한 온도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이사 갔잖아요. 남해. 예, 남해 정원 도시로,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는 남해에서 정원 초창기 때 정원 작가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이전하게끔 해서 브랜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부 이북 지방에서는 사실 그렇게 사계절 꽃 예쁜 거 피기가 어려워요. 월동식물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남해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자꾸 남부지방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기온이 조금 이제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부지방에서도 월동하는 게 꽤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게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낮은 온도에서 좋아하는 식물들이 그럼 어떤 게 실내 식물에 많이 있나 살펴보면 이렇게 펠라고니움이라든지 캄파눌라라든지 에리카라든지 뭐 요거는 실내뿐만이 아니라 실외 식물도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그늘. 제가 이번에도 이제 정원 공사 하면서 굉장히 그 학교마다 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렇게 그늘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정말 햇빛이 쨍쨍 찌는 데에서 대부분의 식물들이 약간의 반그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햇빛이 쨍쨍 치는 데는 꽃이 막 타고 안 좋더라고요. 예, 살짝 그리고 큰 그늘, 큰 나무 밑에 이렇게 잘 자라. 수국 같은 건 어떠세요? 키워보시니까? 예쁜 수국은 월동이 잘 안 돼서 지금 월층을 한다든가 후배 좀 더 덮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예, 보통 수국이 월동이 잘 돼요. 근데 산수국, 목수국은 거의 100% 이 지역에서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요즘 새로 나오는 신종 수국 같은 경우에는요, 한 처음 심고서 한 3년 동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약간 이렇게 비닐로 덮어주신다거나. 꽃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원에서 꽃을 피고 지면 냅두지 않죠. 끝에 잘라주는데, 예, 꽃이 지면서 꽃눈이 생기는 게 있고, 아니면 새로 싹이 나오면서 꽃눈이 생기는 거 있어서 올해 진 다음에 빨리 잘라줘야 되는 식물이 있고, 아니 봄에 잘라줘야 꽃눈이 올라오는 게 있고, 그게 꽃마다 좀 많이 달라요. 특히 수국 같은 경우는 직사광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은 반그늘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고, 예, 달맞이 꽃 같은 경우는 수국이 지면서 다 죽더라고요. 실내? 실내에서는 잘 안 돼요. 그게 그 대부분이 그 실내에서는 관엽식물들이나 이런 거 난 종류는 실내식물이지만 그 수국 같은 경우 이런 건 실외식물이에요. 그래서 잘 안 자라요. 그 바람이랑 조건이 잘 안 맞아서 그 정원이나 이런 데 바깥에 아파트 입구에 이런 데다 심어주면 정말 잘 자라요. 그리고 특히 그 여름 목수국 같은 경우는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마다 여름 목수국은 꼭 심어주는 이유가 그 목수국만 가지고 아이들이 꽃다발 수업도 되고 여러 가지 수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우리나라 이 중부지방에서도 뭐 마삭줄이나 아이비 같은 거 다 월동돼요. 예. 네. 월동돼요. 옥자마 뭐 비비츠 같은 것도 잘 되잖아요. 그죠? 중간 온도를 좋아하는 식물도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하루 종일 빛이 있어야지만 되는 식물. 포인세차 같은 거, 봉숭아 같은 거. 예. 히비쿠스가 뭐, 그 꽃차루도 많이 이용하죠. 그 다음에 뭐 베고니아 이런 것도 반그늘. 치자꽃도 직사광선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 따뜻한 온도를 좋아하는 거는 거의 실내 식물이죠. 열대 식물들. 고무나무라든지, 피토니아라든지, 뭐, 미모사, 페페로미아, 이런 거 다 관엽 종류죠. 예. 그래서, 몬스테라 같은 거, 요즘 또 다시 몬스테라 같은 거 유행해요. 이 실내 식물을 가지고 인테리어 쪽으로 보면 참 유행이 돌고 돌아요. 예. 한동안 몬스테라 같은 경우에 한 78년도, 90,
80년도 이때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한동안 안 보이더니 요즘 또 다시 아레카야자 그것도 다 그때 유행하던 거거든요. 근데 한동안 또 다른 식물들 유행하다가 요즘 또 다시 그런 식물들이 유행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 이 유행이 진짜 돌고 돌고 옷도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유행이 돌고 돌더라고요. 근데 구근 식물 대부분이 꽃 구근 식물은 그래도 실내에서 실외 식물이 있지만 실내에서도 쉬워요. 예. 얘네들은 구근은 봄에 심어서 가을에 꽃이 피거나 가을에 심어서 봄에 피는 꽃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저온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온 처리를 쉽게 가정해서? 캐 놨다가 신문지에다 말아서 약간 그 김치냉장고나 이렇게 그 야채실에 잠깐 넣어놨다가 심죠. 그래서 추울 때 그냥 이렇게 베란다에다가 아예 좀 내놓고 난 같은 것도요 열대 식물이긴 하지만 저온 처리가 돼야 꽃 펴요. 모든 꽃들이 그 역경을 견뎌야지만 꽃이 펴요. 그래서 그런 자연과 식물을 보고서 우리가 인생이랑 다르지 않다 이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예, 다 그냥 편안한 애들 특히 온실에서 있던 그 식물들이 조금만 적응 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바깥에 내놓으면 어때요? 다 타워서 죽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식물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 말하는데 굉장히 저는 공감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 구근 식물들이 굉장히 종류도 많고 예뻐요. 예. 다육식물은 너무 유행하죠. 근데 다육식물로 가지고도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다육식물이 이제 흔해져 갖고 값이 안 비싸죠. 그런데 골동품처럼 몇 년 키워갖고 분재화한 거 이런 거는 정말 비싸요. 근데 또 그런 거를 취미생활로 고가인 것만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한동안 중국으로 많이 수출을 했었죠. 근데 그래서 월수를 굉장히 많이 올리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정말 다육 좋아가지고 우리 올케도 옥상에다가 하우스를 져가지고 키워요. 그래서 아예 팔라 그러면 절대 안 팔아요. 그래서 내가 어이없다 그랬는데 어이없는 건 아니죠. 지금 되게 중요한 반려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반려식물로 다육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전에 반려식물은 주로 뭐였어요? 동양란. 그죠? 약간의 뭐 비싸고 뭐 한 척에 업대되는 이런 거. 지난번에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아시아가 아니라 세계 난전시를 했거든요. 난전시 포럼을 했는데 그때 제가 국산란 전시를 했어요. 품평회 겸. 근데 그 한쪽에서 동양란, 뭐 춘란, 뭐 이런 거 전시했는데 보안이랑 이런 거 너무 철저하고요. 하나의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서울대 교수님이 저더러 아 나는 이거 누가 선물로 주면 이거 팔아서 딴 거 사겠다. 제가 한 거 이거 사고 나머지는 돈으로 챙기겠다 이랬는데 사실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뭐 때문에 1억인지 뭐 때문에 몇 천만 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절대 그런 거 안 살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이쁜 꽃들도 엄청 많은데 근데 그게 이제 반려식물에 그거는 그 취미생활이죠. 난을 키우는. 근데 이제 난을 키우다가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비싼 난을 또 자기가 육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매력이 있나 봐요. 저는 주로 재배자가 아니라 전 디자이너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부분은 잘 매력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책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홍보하는 거가 식물, 반려식물. 모든 사람들이 식물을 키우면서 치유 활동도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거가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정책이겠죠. 저는 난을 좋아해요. 원래 난 안 비싸죠. 초창기 땐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이 호접난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LG 그 식물원에 근무하시다가 그 이거를 이렇게 배양 조직 배양하는 분
부인이 저한테 꽃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제가 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 호접란을 갖고 부케를 만든 사람이 저예요. 그때는 다 신비대용으로만 했는데 여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외국의 선진국은 이 호접란이 부케로 최고 비싼 가격을 팔리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래요. 근데 초창기 때 실패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얘가 물올림이 잘 안 돼갖고 그냥 만들어 놓으면 축 처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주로 겨울에 부케가 많았거든요. 근데 신비디움은 굉장히 취해 강한 꽃이라 문제가 없었어요. 다 이렇게 잘라서 하잖아요. 그죠? 내일 결혼식이면 오늘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호접란은 정말 애기 다루듯이 해도 어떤 때 잘못 갖고 가면 이게 축 처져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물올림하나, 어떻게 하면 이게 강하나, 원인이 뭔가 엄청 연구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호접란 품평의 디자이너까지 됐어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 호접란은 추위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 외부에 바로 겨울에 노출이 되면 그냥 처지죠. 초창기 때 그런 정보가 홍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실패했는데 지금은 신비디움으로는 부케 잘 안 하죠. 다 호접으로 하죠. 그죠? 그런 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난전시 때 제가 반려식물을 홍보하면서 이렇게 카틀레아, 풍란, 여러 가지 난으로 조형물에다가 원래 난이 기생식물이에요. 이런 나무나 돌 같은 데 붙어서 사는 식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저기 습도가 약하고 그다음에 이 그래기 때문에 실제로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먹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약간 수태나 이런 거에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판매가 되고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그 전시해 갖고 상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또 그 각광받고 있는 식물이 허브 채소죠. 그죠? 예. 허브 종류는 사실 처음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다 외국 자료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 얼마 전에 양재동에서 행사 끝나고 그 앞에 가봤더니 그 이런 채산당처럼 그렇게 왜 저기 이렇게 샤브샤브 집인데 한쪽 벽면에 옛날에 롯데에서 그렇게 롯데마트에서 식물 키웠었거든요. 월가든으로. 근데 실제로 채소를 키우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식당에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네들 가지고 식재료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실제로 신선함 그런 어떤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실내 식물도 필요하고 이 정원을 가꾸는 삶은 굉장히 이렇게 윤택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럼 필요성, 이제 디자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 디자인에 강한 사람이거든요. 예, 키우는 것보다도. 그래서 왜 디자인이 중요하냐. 우리가 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죠. 예, 훨씬 더 감동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냥 꽃을 예쁘게 잘 디자인해서 꽂아놓은 거하고 그냥 막 꼽아놓은 거하고는 많이 받아들이는 감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디자인 시대예요. 그러면 내가 남한테 시키더라도 아니면 잘된 거를 내가 디자인이 잘된 거, 디자인의 원리 요소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의 원리 요소는 어디에든 다 존재해요. 의상 디자인, 헤어 디자인, 뭐 메이크업 디자인, 모든 누구나 다 디자인의 원리 요소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식물에서의 디자인의 원리 요소는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건가? 재미없어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벽돌이나 이런 하나하나의 그런 요소들, 재료들이 필요하죠. 이런 재료가 바로 요소예요. 요소. 그런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공간이라는 거, 선이라는 거, 컬러, 빛, 그림자, 질감, 향기나 시간, 이런 모든 거가 정원에 필요한 요소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요소를 가지고서 우리가 계절적인 것도 요소예요.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 좋은가? 과연 요소 중에 각가지의 그런 요소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건가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공간이라는 요소가 있죠. 공간. 주어진 공간이 있을 수 있고 만들어지는 공간도 있을 수 있죠. 자, 내가 여기는 이 공간은 이쪽과 이쪽의 이 사이도 공간이에요. 그죠? 걸어가는 길도 공간이에요. 그죠? 이런 파고라 같은 것도 공간이죠. 내가 만들거나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공간. 일단 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정원도 조성을 하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라는 것도 하나의 요소고. 그 다음 중요하죠. 정원 디자인에 있어서의 선. 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이 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할까? 자, 이거를 보세요. 얘, 이 사진을 보면 어떠해요? 시선, 내 눈이 어디로 가죠? 위로, 아래로. 그죠? 얘를 따라서 위로, 아래로 가죠. 자, 그럼 얘를 봤을 땐 어때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얘를 따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은 우리의 어떤 거를 만들어 가죠? 길과 같이. 그죠? 우리가 정원에서는 얘가 동선을 만들어주죠. 선을. 그죠? 얘에 따라서 가는 거야. 어떤 선적인 요소를 따라서. 그래서 수직 정원일 때, 수평 정원일 때. 그죠? 다 그런 선이라는 요소는 그래서 디자인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의 시선을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냥 질감도 되게 중요하죠. 질감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감촉이에요.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의 느낌도 있죠. 시각적으로 뭐 매끈매끈하다, 거칠다, 반짝인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가 다 질감이죠. 그죠? 자, 그럼 정원에서의 질감을 살펴보자면, 자,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 어때요? 얘의 느낌 질감과 얘의 느낌 질감은 어떻게 다르죠? 다르죠? 그런데 식물을 같은 거,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거로 쫙 심었으면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꽃이라도, 같은 야생화라도 이렇게 때로는 질감을 다르게 해준다는 거죠. 자, 옆에 보면 다 그라스 종류야. 다 그라스 종류죠. 예. 그라스 종류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뭐로 질감을 줬죠? 칼라로. 그죠? 칼라에 어둡고 밝은 거로 같은 종류의 갈라지는 식물의 느낌이지만 칼라로서의 질감을 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질감이 잘 표현됐죠. 어디는 가는 질감. 그죠? 다 같은 식물이라도, 이 식물 같은 색이라도 같은 질감이 아니기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질감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옆에 이웃에 어떤 꽃을 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디자인의 요소 중에서 중요한 게 또 형태예요. 꽃의 형태도 있지만 정원의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어떤 모양을 갖다 가르치는데, 모양을 가리키는데, 얘는 어때요? 다 사각이죠. 사각 정원일 수도 있고 얘는 원의 정원일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어떤 종류의 형태, 이거는 하나의 요소예요. 향기는 당연히 꽃은 향기가 있죠. 그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빛이죠. 이 정원에서 다른 어떤 디자인에는 없는데 우리 정원 디자인에는 실내든 실외든 필요한 게 빛이죠. 그죠? 이거는 이 사진을 잘 살펴보면 어때요? 빛이 비춰지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도 달라져 보이죠.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꽃의 어떤 형태를 내가 심는데 이 빛의 어느 각도에서 빛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식물 선택하는 데에 차이가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형태가 보여지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첼시박람회에서 요 앞에 의자가 있었는데 여기는 뭐냐면 하루
종일 앉아서 빛이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에 이 거울에 비춰지는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에 식물이 달라지는 거를 감상하는 것. 작가의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디자인이죠. 그죠? 예. 그만큼 빛이 되게 중요하고, 이건 패턴이라는 요소예요. 근데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컬러예요. 여러분들 사람이든 모든 물체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뭐죠? 색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에 제가 이게, 저기, 그, 티칭 교육받을 때, 그 마이스터 교육받을 때 그 교수님이 외국은 플라워샵에도 한쪽에는 빛이 백열등, 한쪽에는 형광등 두 개를 꼭 설치를 한대요. 왜냐면 빛에 따라서 이 빨간 쪽의 빛은 백열등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차가운 색은 형광등이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어떤 불빛이냐에 따라서 이 컬러가 다르잖아요. 형광등 불빛에 아름다운 빨간 검은 장미 갖다 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미워요. 예. 그런데 그 빨간 검은 장미, 흑장미라고 그러는 거를 백열등 밑에 가서 보세요. 굉장히 환상적인 거예요. 그게 빛이, 조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장에서도 이 조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상품을 파는데 시각적으로 놓여지는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거가 잘 아름답게 비춰지게 하는 그 겉의 포장이나 이 색깔에 맞춰서 맞는 조명을 설치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전에 왜 선보러 갈 때 뭐 레스토랑 불빛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색 옷 입어라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 그 세대 분들 아닌가요? 맞죠? 그런 거 뭐냐. 우리가 이제 이 꽃은 빛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